예. 예. 제가 좀 젊었을 때, 이해찬 대표님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관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 평민당 소속이었죠. 근데 그때 저는 김대중 총재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되게 좋았는데, 가끔씩 보이는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좀당 안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할 때, 총재님을 막 깠거든요, 몇 번. 그랬더니 이제 서른 선배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김대중 총재 비서로 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처음 해보는 얘기인데 저 여기 오래 일안할 거예요. 저좀 있으면 이제 딴데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양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았으면 했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김대중 총재가 보여주는 가끔씩 보여주는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결국 그게 부족해서 이제 정치는 실패하고, 지식 소매상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 있다가 지금 노무현재단 일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정치를 이제 제대로 못하고 돌아와 보니, 돌아와서 이제 언론인, 지식인,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제가 제일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동네에 있을 때는 그게 모자라가지고 지진하였는데, 이쪽 동네에 오니까 저만큼 그게 있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죠. 아, 이게 이상해. 그래서 정치할 때 겪었던 일들을 좀씩 돌아보다가 오늘 이 발제문들 읽고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있어서요. 이제 발제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토를 좀 달고 싶어서. 역시 현실 감각이 부족하시구나. 그런. 우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그 3대 위기 말씀하신 게 저는 시대 정신의 집약이라고 봐요. 여기 발제문에도 다 나와 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이게, 적어도 짧게 보면, 길게 보면 정부 수립 이후에, 짧게 보면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이게 시대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좀 젊으셨을 때는 민주화였고요, 민주화. 그게 참여정부 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갔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중도개혁주의를 계속 표방했어요. 그게 박정희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이래서 그냥 GDP 성장률 지표로만 1인당 GDP 숫자로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숫자만으로는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이 따뜻하게 살아야 그게 좋은 경제다. 그런 뜻이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는 옛날에는 통일 그랬지만 지금은 평화 통일. 더 나아가서는 통일 얘기를 안 하고 평화 번영, 공존 공영. 되게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분야가 시대 정신이 대통령 선거 있는 5년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대선 할 때마다 좀 웃긴다고 생각해 왔어요, 늘.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자분들이 오셔서, 시대 정신을 어떻게 생각, 무슨 시대 정신이 5년마다 바뀌어요? 시대 정신 하면 최소한 50년은 가는 거죠. 100년이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수십 년째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두 분은, 그 목표를 향해서 두 분의 각기의 자기만의 방법으로 접근하셨던 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선 대선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될 때는 솔직히 개인기, 그죠? 개인기, 그다음에 구도 이슈, 이게 인물 구도 이슈가 선거의 3대 변수라 그러는데 1997년 12월 대선은 구도가 압도적이었어요. DJ 연합하고 이인재 씨가 따로 출마해서 당시 보수 분열이 일어나고 진보 쪽은 보수 일부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서 겨우 진짜 1점 몇 프로 이겼잖아요. 굉장히 운도 좋
어찌 보면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위기 상황이면 정권이 그냥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고, 이인재 씨가 영남에서만 300만 표를 끌어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인재 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다 저는 예,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용보험도 잘 만드신 분이고요, 그때. 그런 업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발전한 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구도가 이제 그 비슷한 구도가 왔다가 막판에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님은 거 지난 30년을 대통령 후보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한 몇 달 후보 하다가 그냥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죠? 처음 대통령 후보 돼서 대통령이 되셨죠. 그때는 보면 구도가 그냥 1대1 구도가 권영길 후보가 있어서 1대1 구도에서 약간 불리한 그런 건데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의 바탕 위에서 노무현 후보의 개인기가 크게 발휘됐던 선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후보가 나가서는 못 이겼으리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간적인 매력이 확 땡기는 맛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고구마라고 그랬잖아요. 대선 때는. 그럼 구도를 특별히 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시민들이 촛불혁명 일으켜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게 됐고, 거기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냥 원래 생기신 대로 그냥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이 선거는 보면 국민의 역량이 압도적인, 예, 국민들의 열망이 압도한 선거예요. 제가 선거 개표 방송 준비하면서 여론조사표를 매일 보는데 600만 표 이기나 못 이기나 그것만 관심이었어요. 한 열흘 보름 전부터요. 그러니까 국민의 역량이 압도한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도에서 인물로 시민의 역량으로 주요 변수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표수도 더 많이 이겼어요. 그렇게 오면서. 그래서 아까 뭐 그 착시? 근데 저는 완전 착시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선거에서 다른 변수를 압도할 만큼 지금 커지고 있다. 물론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동 문제요. 노동 문제가 이제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의 두 번째, 이렇게 서민 경제라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국정방침 중에 두 번째, 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지역 균형 있죠? 그거 위해서는 이제 행정수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두 번째는 계층 간의 고루, 균형 발전이요. 이거 위해서 이제 노동정책, 노사관계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되게 잘 안 됐고요.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셨고요. 제가 노동부 장관 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노사관계 이래서 큰일이, 노정관계가 이래서 큰일이니까 저를 노동부 장관 시켜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저한테 딱 화내시는 거 한번 봤어요. 왜 화를 내셨냐면 내가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인데 내가 대통령이야. 근데 내가 해도 안 돼. 근데 네가 장관 시켜주면 네가 한다고? 그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있으셨던 거 봐요. 그때 제가 수십 년 알고 지내면서 저한테 딱 한번 화를 내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복지부 장관 할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사회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진짜 모두가 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는 정부대로, 예, 노조는 노조대로. 물론 기업하는 분들도 생각 다시 해봐야 되죠. 언제까지 노조 없는 회사를 할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파괴 컨설팅 받아가지고 창조할 거예요? 거꾸로다. 창조 컨설팅 받아서 파괴해왔는데 그런 거 좀 성찰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정부나 대통령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렇게 좀, 예. 꼭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는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호기 교수님 발제 중에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나 또는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대로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참여민주주의 그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요소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정치 제도는 잘못돼 있죠. 대의 제도 자체가요. 이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을 하고 이 권력을 나누는 조건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아무도 찬성 안 해줬어요. 진짜 그거 괜히 하셔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거 왜 하셨냐고 제가 막 한 적도 있어요. 되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걸려가지고 연동제 완전한 것도 아니고 반쪽짜리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대목에서 좀 정치학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좋은 정치가 어떤 정치냐?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얘기하겠죠. 뭐 나경원 대표 같은 분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정치라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정치하는 분들 얘기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존재하는 그대로 인정받고 실현될 수 있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말고 좋은 정치라는 규범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좋은 선거제도는 어떤 선거제도냐?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거제도가 저는 좋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다 대의제를 하고 있고 투표는 다 정당별로 해요. 저렇게 국회에서 깡패짓 할 때는 한 당은 깡패짓 하고 한 당은 막고 그렇게 하잖아요. 시민들이 투표할 때 후보만 보는 게 아니고 먼저 당을 보고 찍어요. 왜냐하면 가서 다 당론 투표하니까. 그러면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점유비로 최대한 그대로 연결되는 선거제도를 해줘야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동네는 많이 대의하고 어떤 동네는 적게 대의하고 이런 거는 저는 어떤 정당은 표 얻은 거의 몇 분의 1밖에 대의권을 못 가지고 어떤 정당은 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의권을 가지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50%짜리 연동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대의 제도 자체가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참 힘들잖아요. 고치기가. 그래서 이럴 때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나서야 될 거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결국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죠. 그 반쪽짜리라도 개선하는 거나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이 청원 게시판에 청원 올리는 것도 뭐 가서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일 확실한 이 주권자의 그런 권리 행사는 투표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응징을 해야 뭐 발전이 있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의 제도 위에 참여민주주의 요소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왜 이 점을 강하게 지적 안 해주실까 하는 섭한 마음에서 예.